우리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한 거니까. 아, 저 된장 색깔 봐봐. 아유, 맛있겠다. 밥에 그냥 싹 말아가지고 김치에 싹. 보경사에서 준비한 반찬입니다. 어우, 정갈하다. 완전 건강식이다. 이 바로 공양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이 바로라는 게 스님들의 식기입니다. 한마디로 네네네.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이 바로 공양을 들고 마을을 다니면서 공양을 얻어왔어요. 아. 그래서 함께 나눠 먹고 자 그러면은 식사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네. 기다리세요. 자 가만히 계세요. 이게 설거지물이 마시면 안 됩니다. 네네네. 자기가 원하는 만큼 덜면 되겠습니다. 먹을 만치 덜으시면 돼요. 네네. 그리고 또 먹고 싶다. 네.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국을 뜰게요. 네. 우리 보경사의 자랑 시래기국입니다. 아 시래기국. 우리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한 거니까. 아 저 된장 색깔 봐봐. 아우 맛있겠다. 밥에 그냥 싹 말아가지고 김치에 싹. 보경사에서 준비한 반찬입니다. 어우 정갈하다. 완전 건강식이다. 이야. 털어보시죠. 이때 욕심내서 많이 넣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. 아, 이거는. 먹을 만큼만 딱. 처음부터 많이 푸면은 남기면 안 돼요. 남기면 안 되니까. 근데 보통 하시면 그 스님들이랑 다 같이 드시죠? 그렇죠. 함께 모여서 법도에 맞게끔 죽비를 쳐서 그 신호를 통해서 합니다. 지금처럼 참가자한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드리는 거지 원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맞아요. 수행하는 마음으로 무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떼기도 전에 지금 시끄러운데. 그 할 때 소리 내지 마시고 딱딱딱이 안 됩니다. 아 그래요? 예. 쩝쩝대거나 후루룩대면은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마음에서 소리를 절대 내선 안 됩니다. 소리는 내지 말자 이겁니다. 네, 드시죠. 예, 잘 먹겠습니다. 입을 벌릴 때 그릇으로 가린다는 가리고. 거죠? 네. 아저씨 이름은 이종혁이야. 아저씨는 뭐라고? 이종혁 아저씨. 봐봐 봐. 저 5층 이사 왔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인싸인데 인싸. 그럼 뭐 사람이 대화하면서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
금방 드시네요. 배려. 뭐 가고 싶고 그러신 거 아니죠? 무건이 아직 안 끝났는데 또. 물 드시면 되잖아요, 물. 아, 달. 먹어야 물도 같이 먹나 보죠. 근데 진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. 아우, 말 좀 말 좀 해. 아유, 진짜. 조용히 하라잖아. 끝까지 말하라고. 아,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. 아, 나 쓰러지겠다, 진짜. 근데 진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. 와, 살에 걸리면요. 아, 진짜로? 아우. 알겠습니다. 오! 그럼 이제 말씀대로 죽비를 쳐야 숭늉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. 숭늉인데요. 네. 그렇죠. 따를 때 내 양이 맞다 그러면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. 흔들면 그만 따르라는 뜻이에요. 그렇죠. 아~ 해보겠습니다. 쉐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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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? 아니, 새끼. 당황했어요. 아닙니다.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젓가락으로 단무지를 하나 들어서 네. 여기에 대서 이제 세척을 하면 돼요. 맨 먼저 밥그릇을 하고 두 번째 국그릇, 반찬그릇 해서 깨끗하게 드셔야 됩니다. 네.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. 네네. 단무지 하나 넣어서 네. 해봅시다. 네. 밥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합시다. 물맛이 묘하해지겠네요. 천상의 맛이 날 겁니다. 마지막 반찬. 아, 네. 저렇게 해서 천수물 다 닦아서 바로 그냥 다 설거지. 자, 이제 공양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운동이란 것을 해줘야 돼요. 바로 이제 가서 쉬게 되거나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네. 소화가 안 돼 정체가 되니까 네. 산행 한번 할까요? 산행 한번 할까요? 산. 산행이요? 네. 108배. 뭐니 108배. 이게 해방이야. 해방. 마음의 해방. 산행이요? 네. 산으로 걸어 들어간다. 산행이라는데. 아, 너무 좋죠. 네. 그 좋죠? 네. 자, 산에 올라갈 준비하면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뭐 블루투스 스피커 준비해야 되나요? 대단해요. 아, 세상의 습이 또 나오시는구나. 새소리를 벗삼아. 그러죠. 네. 물소리를 벗삼아. 예, 그러죠. 자, 함께 가십시다. 알겠습니다. 네. 와, 계단. 108배 하더니 와, 다리 풀릴 텐데요. 와, 그리고 또 산행이라니요, 스님. 그런데 도가니가 아주 작살날 것 같습니다. 산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다리가 풀려요. 아, 어, 잠깐만. 아, 가기 전에 요거 잠깐만. 내가 우리 와. 보금사의 자랑인데 네. 요거 좀 보여주려고 내가. 아, 그래서? 응. 야. 간장, 장간장. 어머나. 우리가 묵은 된장도 있고 그래서 간장, 묵은 된장이 있으니까 에, 보여줄게요.
자, 써 있네. 묵은 된장. 묵은 된장 있고 이것도 이제 된장인데. 진짜. 이거 한번. 자, 이거는 올해 초에 담은 콩 된장. 이야. 신도들하고 직접 담은 거 이거. 콩 된장. 찐이다. 햇된장을 맛보면은 묵은 된장 맛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시 냄새는 어때요? 오우. 맛을 좀 그럼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. 맛이요? 맛도 봐야죠. 내가 준비했지. 살짝 콩 하나만 먹지. 콩 하나만. 짤톤인데. 응? 어, 이게 짠 맛이 싹 입에서 싹 퍼지는데요? 어, 그죠? 예, 네, 되게 향기가 좋네요. 와. 괜찮죠? 예, 네. 네. 어, 훌륭한데, 진짜로? 아, 근데 진짜 맛있어. 맛있겠지요. 고소하고. 고소해요? 진짜로. 깜짝 놀랐어요, 저런. 간장을 보여줄게요. 한 10년 됐어요. 이야, 10년 됐대. 요거는 살짝 맛만 보세요. 와. 집에서 먹던 맛하고는 들리죠? 와, 장난 아닌데요? 요거는 그 물에다 희석해가지고 그냥 마셔도 됩니다. 약이에요, 이건 약. 진짜로? 약간장. 와, 처음 먹었어, 이렇게. 그래요? 와, 눈이 확 떠지네. 예. 네. 야, 이거 깊은 맛인데, 진짜로. 10년 됐으니까. 아, 좀 싸주시면 안 되나요? 싸달래. 아닙니다. 아니, 아닙니다, 스님. 아이고, 예. 자, 그러면 맛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. 네네네.